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에서 20장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6일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신 이유는 그들에게 특권과 사명을 동시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에 보면 베드로는 열두 제자 중 대표 제자로, 야고보는 열두 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로,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남아 복음 2세대를 책임지며 판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에서 20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86일 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 뜰은 새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우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 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세의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에서 20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변화산이 높은 산 갈릴리 가버나움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 여리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모세 엘리야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 성전세를 받는 자들 한 어린아이 바리새인들 재물이 많은 청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맹인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3명의 제자만 따로 구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를 보여주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여 앉으셨을 때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높은 산은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산으로 보통 변화산으로 부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멀지 않은 것과 높은 산이라는 것을 볼 때 헤르몬 산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갈릴리 지역의 다볼산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명사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분임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실 때 베드로가 끼어들어 초막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는 일찍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와 열왕기상에서 보았던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심히 두려워하여 곧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변화산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미 두 번에 걸친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이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리고 이어서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위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죄를 범할 때 어떠한 단계로 공고할지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가르쳐 주십니다. 1단계는 1대1로 만나 공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교훈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2단계는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회개를 권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교훈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3단계는 교회가 그에게 회개를 권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3단계에 이르러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퇴출시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이방인과 세리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들과 같이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잘못한 형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범죄한 형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보통 3번의 용서보다 더 크게 7번의 용서를 제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는 횟수에 제한 없이 즉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마무리할 즈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갈릴리를 떠나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요단강 건너라는 말은 요단 저편이라는 뜻으로 베레아 지역을 말합니다. 베레아는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함께 통치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후기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가실 때 요단 건너 베레아 지역을 거쳐 유대로 들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오시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인들이 다시 공세를 퍼붓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이혼에 대한 여러 견해를 가진 학파 중 예수님은 어느 쪽인지를 알아내 공격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세례 요한이 헤롯의 이혼과 헤로디아와의 결혼 문제로 옥에 갇혀 죽임당한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비슷한 의견일 것으로 판단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공경에 처하게 하려는 악한 의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율법을 초월하는 창조 이야기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명쾌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물러서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율법의 전문가들이라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주특기인 모세 율법 신명기의 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논쟁자가 되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라는 전제를 다시며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본정신을 일깨워 주십니다. 즉 율법의 이 규정은 인간들의 완악함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규정임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율법 조항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본뜻을 헤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이 사람은 관리로서 부유하고 훌륭한 가문에서 자란 엘리트 청년인 것 같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지키라고 답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이 자신 있게 예수님께 답하며 다음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곡을 찌르는 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참으로 진실하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자신의 많은 재물을 결국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사건 후 베드로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안해하며 구원에 관해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열두 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열두 제자가 열두 사도가 된다는 예고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수님의 순환 예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 순환을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두 제자들은 자리다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때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깁니다. 이렇게 자리다툼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들은 이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병자가 도움을 구하며 손을 내밀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곧 그들은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